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목요일 초대석인데 꽃다방 김마담. 자, 오늘 주인공 소개해드리죠. 자, 누구 먼저 소개해드려야 되나? 레이디를 먼저 하나? 어떻게? 네. 에? 레이디가 먼저? 레이디는 배혜선? 안녕하십니까. 배우 배혜선입니다. 혜선 씨, 배혜선. 네. 백인태님? 네, 백인태입니다. 언제 봤는 네, 맞습니다. 저기 어디서 봤는지 잘 몰라갖고 이 라디오에 제가 세 번 듀엣토란 팀으로 아, 나 그랬군요. 아, 네. 아, 예. 잘 지냈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아, 이거 예,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또 제 오른쪽에 송용진님? 네, 반갑습니다. 송용진입니다. 아, 송용진님? 네. 송용진님이 지금 이번에 뭐예요? 뭐더라 제목이? 뮤지컬 데빌, 더 데빌 파우스트? 네. 여기 연출이십니까? 네, 연출입니다. 연출이기도 하고요. 또 올해 그러니까 저희 뮤지컬 더 데빌 파우스트가 10주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작품의 뭐 이번이 다섯 번째 시즌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즌에는 배우로 참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시즌부터는 연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파우스트인데 더 데빌 파우스트는 뭐예요? 아, 원래 저희 이 작품이 괴테 파우스트를 원작으로 해서 예. 만든 작품이거든요. 예, 그래서 영혼 팔아먹어 갖고. 네. 그래서 저희 이제 원래 제목은 더 데빌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예. 이번에 올해 10주년과 함께 더 데빌 에덴이라는 또 프리퀄 같은 작품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작품하고 이제 차별을 하기 위해서 관객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더 데빌 에덴, 더 데빌 파우스트 이렇게 두 작품으로 이름을 나눴습니다. 작품이 또 있어요? 네, 이번에 네. 하나 다시 또 생겼습니다. 아, 뭐 다른 속작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 예. 그래요? 네. 아, 이게 벌써 몇 번째 올려지는 거군요, 무대가? 네, 올해가 10주년. 이 원작이 누구예요? 이 작품은 이진아 연출님이 극작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지혜 작곡가, 우디박 작곡가가 만들어서 예, 10주년 동안 지금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창작 뮤지컬이에요? 네, 네. 창작 뮤지컬입니다. 오. 나 어디서 수입인 줄 알고 아. 오히려 저희가 이 작품은 지금 해외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일본하고 중국으로 이미 수출을 합니다. 해외 캐스팅할 때도 그러면 가서 관여를 좀 하시나? 아니면 거기서 이제 캐스팅 제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제 알려주겠죠? 네, 해외에서는 해외 프로덕션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라이센스를 네. 판매를 하는 거죠. 네. 그것도 K컬처네. 네. 자, 김문숙님. 추위가 물러나는 훈훈한 비주얼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송경렬님 드디어 1열에서 보네요. 김지연 이거 근데 언제 시작한 거예요? 저희가 이제 한 두 달 정도 두 달? 네, 공연했고요. 두 달이면 이제 무대는 익숙하시겠네. 네네. 혹시 또 더블 캐스팅이에요? 더블뿐만이 아니라 트리플 커러블 뭐, 네. 그래요? 10주년이어서 네. 많은 배우들이 함께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두 달을 더 했죠. 거의 세 달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다들 바쁘시니까. 근데 마침 오늘 시간을 내주셨네요. 오늘도 있어요 공연이? 저는 네, 물론 오늘 있겠지. 말고 내일 있는데요. 제가 네. 오늘 공연. 혜선 씨는 네. 오늘도 하고. 혜선 씨는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인데? 아, 제가 드라마에서 선배님하고 직접 네. 촬영을 같이 했었어요. 사이코즈만 괜찮아라는 드라마에서 같이 출연을. 아, 네. 거기 좀. 네, 좀 재밌는 좀... 캐릭터로 제가 출연했었죠. 거기 조금 이제 오락가락 하시는 분들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렇죠 그렇죠 정상은 많지 않았는데 저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정상인데 예? 제가 아주 한여름에 따뜻한 옷을 입고 나와서 맞죠. 네 많은 분들이 강릉에서 촬영할 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강릉에서 촬영할 때 그 한여름에 모피 코트 입고 와갖고 나 기절할 뻔했는데 무하는 할머니가 아, 해갖고 네 맞습니다 저한테 그때 막 거기서 체조도 하고 그랬었는데 맞습니다 아침 새벽부터 했어요? 네 체조했죠 그거 체조 배워갖고 저는 아침마다 하거든요 정말요? 네 와, 그 체조 좋아요 궁금하네요 어떤 체조인지 아니 아, 네. 네, 그 정신병원 이야기인데요 네. 아니 노인병원이라고 그래야 돼 뭐 약간 그런데 써 있는 이제 그 같이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하고 같이 아침에 하는 체조 아침에 하는 체조인데 아니 아주 묘했어요 그때 캐릭터 잠깐 그렇습니다. 나오셨는데 네네네
제가 잠깐 나갔는데 정말 제가 했던 수많은 작품들보다도 어찌 보면 더 많은 분들께 좀 인상을 깊게 남겼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 더 데빌에서는 무슨 역이에요? 이 작품에서는 그 두 신을 상징하는 화이트와 블랙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블랙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두 신을 상징하는데 블랙? 네. 그 그건 진짜 데빌이네. 주인공이신가 보네? 그렇죠. 네. 네. 사실 존 파우스트가 주인공이고 네. 인간이 주인공이고 신은 사실 어떤 걸 제안을 하는 역할이에요. 어, 네. 그래서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인간의 내면에서 본인이 보고 싶은 색깔을 선택해서 뭐 이제 그 길을 가게 되는 제안을 하는 그런 신의 네. 역할이죠. 여신이에요? 아마도 이 작품이 보통 이제 남자 배우들이 좀 많이 했고 또 차지현 씨가 여자 배우로서 그 블랙 역할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또 용기를 내서 참여할 수 있었고 뭐 남자 역할 여자 역할 따로 나눠진 건 아닙니다만은 저는 이번에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그냥 어떤 배우로서 네. 참여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좀 색다른 재미가 있어요 작품이. 그래서 보지 않으면 참 설명하기가 어려운 그런 매력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블랙은 어둠을 상징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백인태 씨가 맡은 화이트는 빛을 상징을 합니다. 오늘 그런 다 나오신 거네. 네. 김지연님, 배혜선 배우님 목소리는 진짜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듣는 순간 행복해집니다. 노래 연기 다 잘하시는 배우님 뵈니 오늘 제 생일 선물 받는 기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이성희님, 송용진 선배님 연습실 안 오시고 거기 가 계신 게 지금? 아니 올린 지 두 달이나 됐는데 연습해요? 아, 제가 지금 다음 작품 연극을 하는데요. 초선의원이라는 연극을 하는데 거기 지금 같이 하는 배우 후배입니다. 지금 보고 있나봐요. 네. 아이고. 저희가 11시부터 연습을 시작하는데요. 네. 방송 마치면 빨리 뛰어가야죠. 네, 그럼 먼저 가셔야 되나? 아닙니다. 네, 김문숙님. 센터에 앉으신 백인태 배우님 아우라가 와. 아유, 감사합니다. 야, 9021님. 아저씨. 백인태 씨가 막걸리 전문 예? 막걸리 전문가라고요? 전문가는 아니고요. 막걸리 좋아합니다. 예? 애주가입니다. 애주가. 네. 아니 요새는요 그 전문가가 많아요. 집에서 막걸리 담그시는 분들 많던데. 네네. 담그는 거. 예? 네. 유튜브로는 저도 자주 보는데 담그진 않고 이것저것 막걸리 그 생막걸리만 해서 좀 먹는 편입니다. 드는 거는 저도 할 줄 알아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9021님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라는 것이 그 굉장히 즐기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주신 것 그런 같아요. 거예요? 네네. 전 뭐 사람이 단순해요. 그러면 잠깐만 여기 또 뭐 안녕님 송용진 배우님 왕팬이에요. 더 데빌 다시 보고 싶네요. 뮤지컬 비싸서 자주는 못 가는데 송 배우님 거 몇 번 갔더니 신랑이 다른 사람 나오는 거 좀 가자고 질투를 하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남편분 질투하지 마시고 같이 오세요. 네. 그럼 저 하는 날 오세요 남편분은. 근데 이렇게 배우들이 뭐 이렇게 몇 셋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나 아니면 이 배우 저 배우 막 이렇게 만나게 되나? 아, 이 배우 저 배우 막 만나게 됩니다. 네, 섞입니다. 네. 네. 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캐스팅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 그러네. 많으니까. 네. 그래서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죠. 네. 세 분이 같이 나올 때도 있어요? 아마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끝날 때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아마 있어봐야 한 번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 김규희님 보라 보고 있으니 영화 시사회에서 배우님들 보는 것 같아요. 뭐 그거는 마찬가지죠. 네. 데빌 파우스트 지금 대학로 유니플렉스? 네. 1관. 유니플렉스? 네. 1관입니다. 유니플렉스 1관? 네. 아니 요즘 저희도 이제 공연을 많이 하는데 공연장 구하기가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 유니플렉스 자리가 예전 대학로에 그 라이브 극장 있었잖아요. 콘서트 많이 하던 그 자리입니다. 그래요? 네. 근데 사실은 무대 뒤에 장치들이 많고 막 윙도 좀 널찍하고 그래야 전환도 좀 편하고 그렇죠. 한데 어머 옹세 괜찮아요? 공연 올리기에는? 네, 그래도 사이즈가 네. 그 대학로에서 제일 큰 극장이어서 좀 규모가 어느 정도로 만들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몇 석이나 돼요? 한 600석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 그럼 꽤 크네요. 예.
저희 작품이 참 보신 분들이 굉장히 잊지 못하는 것이 무대가 네. 프리셋이에요. 막 전환이 이루어지거나 네. 그렇진 않은데 네. 이 조명과 굉장히 이미지적인 게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보신 분들이 보시고 나서 배우들의 연기도 물론 인상에 남습니다만 무대에 대한 인상이 굉장히 짙은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네, 보통 그 빔 조명이 한 150개 정도 일반 공연에서는 이루어지는데 한 600개에서 700개가 들어가니까 네, 조명으로 엄청난 조명 시원해 그냥 네. 네. 아 그러니까 어느 부분 그러니까 거기 전 위아래 다 쓰겠지 네. 꽉 찼습니다 꽉 조명기로. 차게 네. 해갖고 오. 그래서 겨울에도 무대. 춥지가 않아요 오, 그 무대 진짜 볼만하겠네요 네네네 네, 네. 그러면 그건 떨어진 거 조심하셔야 되겠다 네. 네. 완전 날라도 다녀요? 그러긴 힘들겠지 네 그런 건 없고요 그러면은. 네 아니 형님 이거 보고 오셨네 화려한 조명, 조명 연출과 강렬한 사운드의 음악이 매력적인 뮤지컬이에요 제대로 딱 공명을 해주셨네요 네. 김승우님 배블앵님 무대에서 카리스마 장난 아니에요 너무 멋져요 네 배블앵님은 아 저요 배선 블랙엑스 아 네네네 아 저희 캐릭터 이름이 블랙엑스거든요 줄여서 아 저를 배선 블랙엑스 배블랙이라고 아 배가 불뚱 배가 나왔나 그래요 배가 불뚱 나온 아, 감사합니다 여기 나온 배로 나온 사람이 없길래 그래서 아 고맙습니다 배선님 네네 또 김문숙님은 백인태 배우님과 배혜선 배우님 함께하는 공연 너무 멋졌어요. 보셨군요. 네. 아,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인공들 꽃다방 김마담 자 세 분 모시고 있는데 라이브를 뭘 하나 뭘 들어볼까요? 예 제가 준비를 했고요. 가디언 엔젤이라는 곡입니다. 어디쯤 나오는 곡이에요? 초반에 나옵니다. 초반에. 네. 네. 안개 속에 가려진 세상 섬광처럼 스치만 황금빛 열매를 향해 걸으며 시간조차 달콤한 지난 날 넘쳐나던 젊음 고통을 삼킨 행복 모두 사라진 이 순간 나게 다시 찾아올 빛이여 가디언 엔젤 Why don't you watch over me 언제나 저런 내 곁에 절망에 감겨진 세상 깊은 전망 그 어둠한 순간 지나 반짝이는 유혹 꿈이라 하여도 빛나는 환희 일렁이는 젊음 그곳에 다시 한번 가디언 엔젤 Why don't you watch over me 언제나 저런 내 곁에
곁에서 I need I need 감사합니다. 네, 가디언 엔젤 송용진의 라이브였습니다. 9143님 계좌 찍어주세요. 이렇게 귀가 호강하는데 공짜로 듣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송나은님 사무실 동료도 일동 기립 넉설 이름. 임가연님 와 넘버가 진짜 웅장하네요. 네. 양윤정님 머리를 흔들어야겠어요. 안희혜영님 1월 28일에 오 내일모레 글피네 고모랑 2시 공연 안태 배우님 해서 배우님 페어 보러 갑니다. 유명한 희곡 파우스트를 모델로 한 뮤지컬이라 고모도 기대 중이고요. 또 노주미님 저도 보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커튼콜에서 가위바위보에서 앵콜 부르시던데 앵콜 부르시는 거 너무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제나니님 도대체 몇 시 일어나서 목을 푸셨나 대단합니다. 또 전사랑님 상막한 사무실이 오아시스 같은 공연장이 된 것 같아요. 지금 하던 일을 올스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근데 뭐 딥퍼플 좋아하시나 봐요? 네? 역시. 그게 아니고요. 제가 그 최근에 저희 딸하고 같이 영화를 한 편 봤어요. 스크롤락이라는 그 영화를 이제 뮤지컬도 하고 있어서 뮤지컬을 딸하고 보러 가기 전에 이제 같이 딸이 영화, 몇 살인데? 이제 3학년.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예예 올해 이제 3학년 됩니다. 오. 그래서 저희 딸아이하고 같이 스크롤락을 이제 다시 봤죠. 근데 영화를 보고 나서 아이가 영화 끝나고 갑자기 어디 마트를 갔는데 가면서 혼자 흥얼흥얼거리면서 그 스모크 언더워터가 그 영화에 나오거든요. 네. 그 빰빰빰빰빰빰 이걸 막 흥얼흥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귀여워서 오늘 추천곡으로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뭐 딥퍼플 좋아하기도 그래서. 하지만 네. 오. 이야. 초등학교 3학년이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 앞에 기타 인트로를 혼자 흥얼흥얼거리면서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날 영화를 보셨다고? 네 스크롤을 그렇게 애기들하고 같이 온 부모가 많았어요? 영화는 그거는 이제 집에서 TV로 봤고요. 영화는 예전 영화라 TV로 그렇지. 봤고 지금 뮤지컬이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제 보러 가기 전에 예습 시키느라고 제가 미리 영화를 보여줬죠. 네 얼마나 이쁠까. 자 딥퍼플의 Smoke on the Water 들으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심장을 열어보세요. 상쾌한 바람이 불어요. 오늘도 그대 아침을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보세요. 김청환의 아침창. 네, 꽃다방 김마담. 자, 오늘 데빌 파우스트, 송용진, 배혜선, 백인태 뮤지컬 배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희영님, 이따 라디오 끝나고 11시에 마지막 티켓팅 있는데 맞아요. 너무 떨려서 심장 토할 것 같아요. 마지막 티켓팅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지금 공연 3월까지 언제까지 한다고? 3월 3일까지. 네. 3월 오. 그러면 얼마 안 남았네, 그죠? 네. 오, 진짜. 자, 아내 형님, 요즘에 이런 게 굉장히 힘들다면서요? 네. 손들이 하도 빨라서. 네, 맞아요. 오, 이미애님, 성경 필사 중인데 몸이 들썩들썩 필사 잠깐 멈췄습니다. 37712. 저도 공연이 고팠는데 가보고 싶어요. 데빌 파우스트 엄마랑 함께 갈게요. 우리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창원 아저씨도 연극하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이경우님 배혜선 배우님 브로드웨이 42번가 작품으로 올해 스타상 타신 거 축하드려요. 다양하게 활동하시는 배우님 보면 천상 연기자라는 생각이 들어 오늘 저녁 친구랑 저는 뮤지컬 보러 가려고요. 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특별히 그분을 위해서 공연하겠습니다. 네. 오늘 몇시 공연이에요? 8시요. 8시? 아, 좀 늦지막하게 하네. 평일에는 네, 평일에 이제 충분히 올 수 있는 시간으로. 아, 주말에는 두 번 하나 봐요. 예. 아까 2시 2시 6시요. 2시 6시. 네. 토요일 일요일 다. 네. 아, 그럼 뭐 티켓 많겠네. 네, 많습니다. 근데 이제 좋은 자리 같은 거. 좋은 자리가 어렵죠. 네. 그런 거는. 맞아요. 야, 이거 티켓팅 해야지 설
맞아요. 귀향 저기 집에 가는 열차표 아직 바쁘네. 귀향길 귀성길 네. 티켓 네. 미리 예매하세요. 아니 근데 아까 무슨 상 받았다고요? 아 제가 그 대구 딤프 뮤지컬 어워즈에서 올해 스타상을 받았어요. 아. 근데 제가 이제 뮤지컬을 한동안 계속 못했고 스케줄이 잘 이렇게 길게 롱런하는 뮤지컬을 못하다가 너무 감사하게도 45인가 팀에서는 이제 제가 그 뭐 코로나 때 잠깐 멈췄었는데 그래도 뭐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몇 차례 공연을 했었고 오랜만에 제가 이제 무대 복귀한 기념으로 많은 관객분들이 사랑해 주셨고 그래서 제가 올해 스타상을 뮤지컬 어워즈는 굉장히 오랜만에 제가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남다른 시간을 보냈고 무대에 서니까 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뮤지컬로 상을 받으니까. 거기는 뭐 털옷 입고 나타나고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 거기는 좀 헐벗고 갔습니다. 헐벗고. 네. 아. 시상식이니까 조금 헐벗어. 아니, 겨울엔 벗고 여름에는 여름에 입고. 털옷 입고. 왜 이렇게 자꾸 그 배우가 그게 힘든 거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김태우님께서 배혜선 배우님 왠지 아나운서 역할하면 엄청 잘하실 것 같은데 네. SBS 뉴스 배혜선입니다. 한 번만 해보실래요? SBS 뉴스 배혜선입니다. SBS 뉴스 배혜선입니다. 오~ 아, 조금 더 괜찮은데 지금 살짝 아침 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 좀 기회를 주세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아, 잘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야망을 받습니다. 아니 벌써 하신 것 같은데요. 김태환님 아까 사연 중에 어떤 아버님이 사극 보시고 사극 톤으로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뭐 집에 있는 애들 뭐 세자 뭐 공주 뭐 중전 뭐 이렇게 불렀대요. 아이고. 그래서 속 터지는 말씀을 하셨는데 뮤지컬 배우님들은 집에서 뮤지컬 톤으로 말씀하시나요? 아니 이거 진짜 그럼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아 이게 코미디 소재로도 굉장히 자주 쓰이잖아요. 뭐 그렇진 않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아이랑 놀 때 가끔 가다가 이제 노래로 그래서 오늘 밥 먹었어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요? 네, 장난치면서 그렇게 놀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본의 아니게 그 시끄러운 공간에서 뭐 주문을 해야 하거나 종업원 분들이 소리를 잘 못 들으실 때는 본인도 모르게 발성을 확 쓰게 되더라고요. 무조건 쓰죠. 네, 이모 여기요 여기. 그러면 백인태다 먹기. 사람들이 좀 보기도 해요. 네. 쳐다보죠. 네. 쳐다보겠지. 발성이 좋으니까. 우물에서 나오는 소리 같은 게 갑자기 식당에서 들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모들도 좋아하시죠. 좋아하시죠. 아니 더군다나 이거 데빌 파우스트 이런 거 보고 봤는데 뮤지컬 네. 거기 이렇게 딱 나타나면은 되게 반가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죠? 조금 구석진 그 조금 사람들이 많이 안 갈 만한 곳으로 갑니다. 아, 네. 아 민망하기도 하고 아니. 그 우선 사석에서 이제 어떠한 얘기들을 좀 하기가 불편해지니까 이게 다 귀가 이렇게 열려있으니까. 다 귀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쵸 무엇보다도 무대는 판타지니까 그 배역으로 무대에 서 있다가 이제 그냥 저로 나오잖아요. 그럼 관객분들이 그걸 받아들이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인사하고 싶어도 어떤 분들은 곁에 못 오시는 분도 계세요. 네. 그래요 맞아요 그런 게 있어요. 안혜영님 더 데빌 파우스트 보러 가기 전에 뮤지컬 넘버 예습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백지 상태로 가는 게 좋을까요? 이거 좋은 질문. 좋은 질문인데요. 저는 예습하는 게 훨씬 좋다고 저도 예습하는 생각합니다.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예습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뭐 이미 뭐 인터넷에 음악이 많이 떠 있고요. 그래서 그 라이브 실황들도 많이 있고. 레퍼토리가 몇 개나 돼요? 저희가 넘버가 29곡. 29곡? 예, 예. 근데 뭐 전체를 듣지 않으셔도 대표적인 넘버들은 이미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네. 그런 거 실황이나 이런 거 공연 좀 한번 보시고 오시면 훨씬 더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우 소개한 것들 이렇게 보고 네네네. 배역 네네. 배역을 네. 알고 가면 무엇보다 내용을 한번 숙지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뮤지컬 뭐 아닌 뮤지컬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 이렇게 스토리 위주로 상세하게 설명되어진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생략도 있고 그래서 좀 어떤 분들은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초연됐을 때는 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시는데 조금 그래도 내용을 한번 숙지하고 오시는 것이 그 중심 공간이 어디예요?
아, 무대 미국 배경은 미국이고요. 미국. 그 블랙 먼데이라고 1987년도에 네. 그 월스트리트가 배경이고 폭망했을 때 네, 그때가 배경입니다. 오. 그래서 제가 폭망을 하고 존 파우스트라는 역할이 이제 주식 브로커인데 완전히 망하고요. 바닥을 치죠. 요즘 말로. 네, 그때 블랙하고 화이트가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가를 두고 내기를 합니다. 예, 이제 블랙은 무조건 이제 내가 어둠으로 올 것이다. 근데 이제 화이트는 아니다. 아니다. 그래도 결국에 그런 힘든 걸 겪어도 돌고 돌아 인간은 빛을 선택할 것이다. 네. 그런데 그러면 가디언 엔젤 찾는 건 언제예요? 그러니까 폭망했을 폭망하고 때. 폭망하고 나서 제가 이제 가디언 엔젤을 찾죠. 막 울부짖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아 대충 그래갖고 어느 쪽이 아 그건 그 스포입니다. 아, 거기까지는 확인하세요. 네. 거기까지는 이제 힘들고 4482님께서 백인태 배우님 보려고 지금 회사에서 몰래 숨어서 보라보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조마조마한데 이따 11시 더 데빌 파우스트 마지막 티켓팅 오픈이거든요. 아 그래서 더 떨려요. 와. 그래도 인태 배우님 보니까 너무 좋네요. 네. 네. 꼭 자, 들키지 않으셔야 될 텐데 끝까지 보시죠. 네. 딸기 어피치님 무대에서 하얗게 빛나던 인태 배우님 오늘은 검정색 옷이라 어색해요. 오. 자 그러면 여기서 백인태의 라이브 네. 제목이 뭡니까? 피와 살입니다. 피와 살? 네. 자 그러면은 이거 어차피 이제 지금 뭐예요? 그 파스타한테 네. 아, 맨 마지막에 나오는 노래고요. 맨 마지막? 네. 네. 마지막에 피와 살이 되는 노래를 해주는 거예요. 이거 아슬아슬했어. 근데 지금 너무 아침이라 제 진짜 피와 살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인간을 자, 가엽게 여기는 그 빛의 신인 화이트의 마음이 어떤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무엇인가 삶은 무엇인가 검은 혼돈 속 잠시 피는 불꽃 제가 되어 멀리 사라져가나 흔적도 없이 가령한 삶이여 나의 피와 내 살이여 내 품에 안겨 잠들라 나의 뜻으로 지친 네 영혼 쉬게 하라 이 순간 열려진 문 고요한 침묵 그곳으로 가라 죽음으로 나를 살게 하라 날개 잃은 나 날게 하라 어둠이 아닌 빛을 향해 가라 네 영혼 선택한 곳 정결케 살이 나는 너의 생명과 길이요 진리니 진실로 나를 불러 맞이하사 네 안에 나를 살게 하라
선택한 곳 빛을 향해 가. 밖에서 박수가 막 기립 박수가 기립, 막 났어요. 기립 물개 박수라고 그래요, 와, 제가. 예? 정말 끊이지 않아요. 엄지척 두 개 쌍따봉. 백인태님의 살이 다 튀어나온 것 같아요. 피와살을 쏟으며 부른 네, 피와살. 대충 감동, 와, 이거 감동 클라... 받으셨네. 그러니까 이제 파우스트가 이제 하얀 쪽으로 용기를 내고 가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야, 근데 이거 저기 작곡은 누가 한 거예요? 두 분의 작곡가가 있는데요. 이지혜 작곡가라는 분이 계시고 이지? 혜. 혜? 예, 이지. 많이 듣던 이름인데. 네, 뮤지컬 작곡가시고요. 네. 네, 우디 박이라는 또 작곡가 분이 계세요. 아, 둘이서? 두 분이 예, 같이 쓰셨어요. 오. 그러니까 전체가 지금 29곡인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네, 네. 아. 대단하네. 네. 음악만 들어도 뭐 네, 네. 음악이 이제, 워낙 좋고요. 그리고 보통 뮤지컬들이 이제 대사도 많이 있는데 저희 작품은 대사보다는 거의 대사가 음악이 대사가 아니라 저희 가사에 뭐 다 네. 대사가 네, 담겨 맞습니다. 있으니까 네. 그냥 전 노래 끝나면 또 그 다음 노래 또 뭐 누가 있겠지. 계속 네. 네, 음악이 이어집니다. 네. 남궁인숙님 첫 소절부터 홀리 영광 영광 영광입니다. 3033님 우리 집 반려견 몽실이도 집중해서 듣고 있어요. 이분도 없이 감상하고 있습니다. 반려견도 집중시키는 목소리 너무 좋아요. 아, 너무 이거 인류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니, 생명체가 공감하는 오늘 이거 티켓 이거 마지막 날인데 인태 씨 나오는 날은 언제예요? 저는 우선 제가 너무 많이 나왔어. 아, 많이 나왔어. 거기 알았어요. 요일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네. 아니 근데 거기 티켓팅 할 때 이제 그 캐스팅 그거 쭉 있을 네. 거 아니에요. 네, 네 나오죠. 그거 네. 보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네, 누나들. 네.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김세진이 끝나고요. 김밥 많이 드세요. 아, 밥 많이 드세요. 진짜 좀 드셔야 될 것 같아. 추수연님, 어머, 계좌번호 불러주시겠어요? 이거 도저히 공짜로는 안 되겠네. 신한은행 110이니까. 그런데 계좌번호도 좋지만 오늘 티켓팅 이거 하니까 네. 잘 되셔야 될 텐데 추수연님. 네. 아 김승은님 피와살 너무 좋아요. 영상 박제해 주세요. 미리 감사합니다. 이게 지금 파우스트 더 데빌 파우스트 쳐서 뭐 보면은 피와살 검색하면 거기 장면들이 좀 떠다니겠죠? 네네 네, 있습니다. 네. 임영임님. 아 지금 며느리와 함께 보며 듣는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끌어올리는 아유. 울림이 심장을 마구 뛰게 만듭니다. 심장아 나대지 마라. 7472님 노래 제목만 듣고 무서운 노래인 줄 알았는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전인데요. 너무 부드럽고 좋은데요. 네. 작품도 궁금해졌어요. 네, 꼭 한번 보러 오십시오. 예, 더 데빌입니다. 네. 파우스트. 오늘 저희 지금 오늘 이 백인태 씨 노래하는 거 모습 저희 그 SBS 에라오 채널 너튜브에 또 올려놓으니까 많이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혜영님 인태 배우님의 성스러운 목소리로 제 마음속에 사악한 것들이 구마당했어요. 네. 사악한 것들이 좀 많으셨었나 봐요. 자 아침창 꽃다방 김마담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담 송영진 또 배혜선 백인태 뮤지컬 진짜 또 데빌 파우스트의 주인공들이 이렇게 나와갖고 아침창을 또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줬습니다. 문화 체험한 것 같아요. 한시연님 공연장에서 들으면요 300배는 좋습니다. 와. 전율이 온몸에 또 강종욱님 대학로에서 뵙겠습니다. 일렬에서 뵙겠습니다. 회사에서 문화회식하는데 더 데빌 파우스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자 김우현님 뮤지컬계의 신들이라고 감히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뭐 수출도 됐다니까. 네네. 또 성과를 인정받은 거 아니에요? 네네. 어느 정도는. 네네. 자 공연 날이 3월 뭐까지? 3월 3일까지입니다. 3월 3일까지? 네. 대학로 유니플렉스에서 공연합니다. 평일은 8시 하고 주말에는 2시 6시, 2시 6시 합니다. 네. 또 아직 수요일 낮 공연도 있어요. 네. 수요일 낮 공연도 있어요. 수요일은? 네. 수요일은 2시도 있어요? 마티니도 있어요. 4시. 4시 하고 8시? 네. 아.
자 그때까지 건강들 하시고 네. 멋지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에는 배선 씨가 아이유의 Love Wins All를 네. 틀어달라고. 네,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티스트여서 꼭 이 노래 신청하고 싶어요. 아 아이유랑도. 네. 오, 같이. 들어본 호텔델 루나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사랑받았고 제가 너무 사랑하는 아티스트예요. 아, 저하고 할 때하고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분위기가. 네, Love Wins All 띄워드리고 전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At all.